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다. 나야 정말 네. 내가 많네요. 정말 울고 싶다. 네,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도 이렇게 2021년도 하반기 오늘은 개띠분들의 운세를 전반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. 개띠네요, 개띠. 그러면 아주 더 집중하셔서 말씀을 해주셔야겠네요. 네. 나이트별로 짚어보기 전에 네. 전반적인 하반기의 운의 흐름은 어떨까요? 우울해요. 아프거나 우울하거나 뭔가 놀랄 일이 있거나 억울한 수가 있거나 좀 눈물 짓는 수가 있을 수 있어요. 무거워. 뭔가 밑에서 끌어당기는 게. 네. 그래서 조심하세요. 28세 갑술생 부터입니다. 오, 술잔이 보이니까 이 술자리나 회식자리나 뭐 이런 운전이나 네. 이런 술로 인해서 가는 사건 사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? 네네네. 시비. 그렇죠. 뭐 아니면 술집에서 있었는데 코로나.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런 모임 이런 거를 조금 자제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뭔가 공부를 한다거나 취업을 준비한다거나 네. 이랬을 때도 그 뭔가 나만의 사건 사고들 제가 앞에 말했지만은 우울이거나 슬프거나 억울한 거나 막 이런 게 들어올 수 있거든. 네. 그러니까 이 28은 내가 하고 있는 거에 있어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내가 회의감을 느낄 수 있어요.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거예요. 술 때문에 인생 버릴 수도 있습니다. 조심하셔야 돼요. 조심하셔. 네, 자 다음 마음 불혹입니다. 나야 나. 정말. 네. 내가 많네요. 정말 네. 울고 싶다. 말씀해 주세요. 왜 갈수록 끝자락의 기운이 벌써 느껴지냐? 일찍. 뭔가 모르게 아픔도 일찍, 슬픔도 일찍. 그래서 마흔의 임술생들의 기운은 뭐냐면 뭔가 정신적 스트레스, 우울한 시간. 네. 그러니까 사람이 싫은 거야. 다 싫은 거야. 네. 그러니까 무기력, 다운 네. 이런 기운이 들 수 있거든요. 나도 그런가.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네. 요인에 스트레스를 조심하세요. 아. 그렇다고 몸이 안 바쁘진 않을 건데도 조심. 뭐 재밌고 웃긴 유튜브 영상들 많이 보시면서 힐링하셔도 네. 좋아요. 엔돌핀 좀 많이 맞아요.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음은 52세 경술생이요. 계속 웃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실속 없는 거 아니죠? 네, 네. 웃고 있는데 실속 없고 주위를 둘러봤는데 혼자야. 나만 즐거운 거야. 나만. 나만 내 사이클로만 놀고 있고 정지되어 있는 자전거 있잖아요. 네. 그거 조깅만 하고 있고 내가 나아가지 못할 수 있으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나이 드신 분들 경거망동 하면 안 돼. 투자를 해볼 것 같아? 살 것 같아? 사자. 하지 말라. 52세 경술생 여러분들 이거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. 네. 마지막입니다. 64세 무술생이요. 건강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. 네. 건강상의 혈관으로 조심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. 지금 40도로 육박하잖아요. 네. 최대한 내 건강을 생각하시면서 코로나 조심하시면서 예방을 하셔야 되는 건강수예요. 그렇죠. 무술생 여러분들 나이대가 넘어가시면 꺾이시면 총 인생을 봤을 때 제2의 인생, 제2의 막이 이제 펼쳐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거 말고요. 희망의 메시지 한 가지 더 있으시면 자식들이 잘 될 수 있다. 자식 잘 되는 것만큼 잘 될 건 없잖아요. 자식이 잘 되거나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 있어요. 오, 손주.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. 자 이렇게 조금 희망을 드리고자 피해갈 내용을 위주로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요. 개띠분들 화이팅 해주시면 화이팅. 좋을 것 같습니다. 화이팅. <선생님. 웃음> 안녕하세요 선생님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지혜신당 신녀 김빛나입니다. 선생님 오늘은 2021년 우리 하반기 개띠분들의 운세입니다. 네. 네 나이대가 대결 준비했고요. 네. 하나씩 불러드릴게요. 네. 28세 갑술생 분들입니다. 28세 갑술생 개띠분들 네.
올해 전반적인 운기가 그렇게 네. 좋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. 일단 문서 올해 잡으시는 거 별로 추천 안 드리고요. 올 남은 하반기도 별로 운기가 평탄하신 분들이 있는 반면 대체적으로는 6대4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조금 흘러가요. 그래서 문서 잡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. 네. 인간의 사기수도 조금 들어옵니다. 네, 사람도 좀 가려가면서 조심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. 몸으로다가 네. 금전운이 나가는 수가 들어오는데 사고수 그래서 좀 내 몸에 칼을 댄다든지 뭐 주사 바늘을 대야 된다든지 내 몸이 조금 체력적으로도 힘들어요. 내 몸을 전반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운기로 들어옵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 하반기 금전 나가는 일 있으니 금전 관리 철저히 하시고 인간의 사기수 따르니 인간 조금 사람 조심하시고 조심할 게 좀 전반적으로 많이 잊고 넘어가야 될 하반기일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자, 이 두 번째 나이대입니다. 우리 40세 임술생 분들입니다. 아, 40세 임술생 개띠분들,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힘드신 분들 많을 거예요. 40세 임술생 개띠분들이 영어로 탁 뜨기를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, 특히 남성분들 이 풀리는 일이 없으시다라고 하시거든요. 예. 그러니까는 조금 운기가 어떡해 왜 이런 거야. 내년까지 조금 기다리시라는 점사가 딱 나오거든요. 영으로 탁뜨기를 올 하반기만 좀 잘 지내면 올 하반기 운기 조금 하락세를 타지만 이 운기가 내년엔 좀 바뀌는 운기로 좀 영으로 떨어져요.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상갓집 가지 마시고 또 인간의 사기수도 조금 들어오니 사람 조심하시고 지금 어떻게 보면 내 자리를 자중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잘하고 있는 임술생 개띠분들이시다 라고 영어로 뜹니다. 네. 또 개띠분들이 한 고집 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도로 가든 뭐로 가든 내가 이게 잘 되든 안 되든 일단 내 고집대로 밀고 나가는 성향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시거나 내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네. 자리 자중을 잘 못하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. 네. 40세 임술 개띵 분들은 올 하반기 조금 잘 넘어가시면 내년서부터 좀 핍니다. 올 하반기만 좀 금전이랑 상갓집 가지 마시고 그리고 몸이 아플 수 있어요. 그런 거 좀 관리를 하셔야 돼요. 자, 세 번째 나이대 풀어드릴게요. 52세 경술생 분들입니다. 52세 경술생 개띠분들 올 한 해 그렇게 나쁜 운기는 아니에요. 조금 하락세를 탔다가도 또 다시 올라가는 운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금전운 하반기에 괜찮습니다. 남성분들 52세 경술생 개띠분들 그 하반기에 금전 들어올 일 분명히 있거든요. 귀인의 운기도 따릅니다. 네, 중요한 키포인트 귀인의 운기도 따릅니다. 그래서 올 하반기서부터 점점 운기가 올라가요. 근데 5대5로 나뉘었을 때 금전의 운기 있고 귀인의 운기 있고 자, 우리 마지막으로 64세 무술생 분들입니다. 64세 무술생 개띠분들 제가 봤을 때는 올 하반기서부터 운기가 피시는 분들이 6대4, 60 정도 그래서 올 하반기만 잘 넘어가시면 내년서부터 운기 피시는 분들이 무술생 개띠분들이라고 영이 떠요. 올 하반기에 문서 잡으시는 것보다 내년에 잡으시는 게 더 좋거든요. 네. 그러는 동시에 올 하반기에 금전 관리 조금만 신경 쓰시면 금전 조금 평탄하고 하시면서 나중에 좀 늦가을쯤 되셔서 금전 들어올 일 있으십니다. 거기까지! 네. 그 이상 더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은 선생님 점사를 다 보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. 너무 다 빼는 거. 자, 더 궁금하시고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신 분들은 상담을 또 따로 받아보시고 괜찮고 전화로 물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네. 자, 오늘 선생님과 함께 우리 개띠분들의 운세, 하반기 운세 좀 알아봤고요. 하반기 뭐 좋으신 분들도 있겠고 안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좋으신 분들은 자 좋은 일에는 막아낄 수 있으니까 너무 과유불급 욕심 크게 맞습니다. 그리고 또 안 좋으신 분들은 선생님께서 주의하라는 점들을 짚어주셨으니까 그 점들을 좀 명심해 주시고 네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선생님 감사합니다.
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오늘은 개띠분들의 전반적인 운세를 2020년 하반기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.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참 사주팔자 세타수율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. 왜 그런지는 몰라도 좀 강하시더라고요. 곡절들이. 예예. 왜 강한지는 저도 모르죠. 근데 앞에 놓고 보면 강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. 그래도 네. 풀어가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. 갑술생 28, 60점. 자, 5월, 6월 달 구설수 사람 조심하시고 나왔으면요. 네. 7월, 8월 달에 금전운이랑 계약도 뭐 어떤 뭐 입사라든지 뭐 계약이라고 하면은 뭐 차를 살 수도 있고 입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. 네. 사인을 할 수 있는 예. 그런 게 좋아질 수가 있으세요. 공동역장도 사용하실 수도 있겠네요. 그럴 수도 있죠. 여러 가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. 네네네. 임술생 네. 40세 네. 아 30점 와 새로운 변화는 절대 이롭지 않습니다. 예. 예, 내가 분명히 노력을 하고 개선을 해야 새로운 길을 열어나갈 수 있으시고 예. 그나마 5, 6월 달에는 내가 앞에 노력한 게 분명히 쌓아둔 게 있으시면 인정을 받으실 수는 있으십니다. 예. 하지만 8월 달 금전거래 조심하시고 내가 소비를 줄이시고 허리띠를 꽉 졸라매셔야 돼요. 이제 9월 달에는 조금 관제수가 드실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되시고 네. 경술생 네. 52세 노력을 해야 현상 유지 요행기대 절대 하지 마시고 로또 하지 마세요. 네. 5월 6월 달에는 대인관계가 조금 이롭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주변 힘드신 분들이라면 내 주변 지인분들한테 도움을 조금 받아서 이겨나가실 수 있으세요. 네네. 그리고 7, 8월 달에는 절대 사인하지 마시고 금전은 관리 잘 하셔야 돼요. 네. 무술생 노력하면 얻을 수 있으세요. 네네. 60점입니다. 다행입니다. 근데 6월 달 특히 네. 구설 관제 내가 사람 조심 네. 관제까지는 가진 않을 것 같아. 하지만 사람을 조심해라. 내가 사람을 믿으면 네. 조금 많이 손해를 볼 수가 있다. 7월, 8월 달 가면은 금전의 이득이 조금 생길 수가 있어요. 네. 네. 물론 내가 노력하지 않고 아무리 운이 좋아도 얻을 수는 없어요. 하지만 내가 노력한 그 이상을 가질 수 있고 노력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수 있는 월운이에요. 그래서 희망 잃지 마시고 노력을 하시면은 7, 8월 달에는 꼭 이루실 수 있으시고 코로나도 조금은 그때는 한풀 꺾여서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조금 그때는 힘든 걸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선생님 말씀대로 개띠분들 모두 모두 힘내주셨으면 좋겠고요. 조금만 버텨주시고 힘내주신다면 좋은 운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는 재밌는 콘텐츠로 함께하겠습니다. 저특가 쇼핑몰 어빈